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이렇게 멋진 공간은 어디일까요? 경기도 구리시 산호동에 위치한 외갓집 따유기에 제가 왔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멋지냐면 지금 보는 이 염자가 하월 염자라고 하는 아이가 한 몸에 요 아이가 한 몸에서 있어요. 어머 세상에,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또 옆에 보면 이 아이 하월 염자. 그럼 이 지금 이렇게 보면 둘 아이가 똑같다고 합니다. 똑같은 아이. 우리가 볼 때는 뭘 똑같아 다르구만. 에이, 자, 여기 색감이 낮잖아요. 여기 얘가 그늘에 있어서 빛을 못 봐서 이 색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한 몸에 요렇게 이 미니 입장과 요렇게 입장이 어우러져서 그냥 한 몸에 있어요. 너무 아유 세상에, 봐봐. 여기 하월 염자 플러스 컬러 염자. 하월 염자 플러스 컬러 염자. 괜찮았어요? 아유, 자. 하월 염자 플러스 컬러 염자인데 모두 다 각기 4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 아이는, 자, 하나, 둘, 셋, 짠짠짠짠짠. 뭐, 지난번에 너무 순식간에 끝나버려서, 아유, 그냥 영상 올라자마자 30, 40분, 1시간 안에 그냥 다 동이 났대요. 그래서 국민 다육이 대품을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아유, 세상에. 자, 너무 순식간에 끝나버려 아쉬웠던 특집. 내가 바로 대품이다. 외갓집 다육이. 자, 그 다음에 하월 염자 봤죠? 얘요? 황금 염자. 목대요? 잠시만요. 짠짠짠짠. 이렇게. 어우, 목대 튼실. 자, 이렇게. 자, 가격이요? 3만 원. 딱 하나씩밖에 없는 거예요, 구독자님들. 내가 이렇게 구매하겠다 그러면, 구매 이제 입금하시잖아요? 아, 그럼 끝이에요. 더 이상은? 수량이 없어요. 아유, 아쉬워라.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다시, 얘요. 어머, 세상에. 아우, 얘 이름이 뭘까요? 이렇게 색상이 멋지게 변한 아이의 이름은, 아, 혹시 아셔요? 데커룸이라고 하고 가격은 2만 원. 예, 오, 괜찮았어요? 목질이 완전히 나무로 다 되었어요. 이렇게. 목질이 다 됐죠? 목질이 다 됐죠? 자, 데커룸 2만 원. 그 다음에 얘는 로즈 스텔라. 로즈 스텔라. 그리고 제가 이제 잃어봤어요. 아, 색깔 별로 안 이쁘네. 아유, 구독자님 똑같아. 자, 이렇게 이뻐진답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봤더니 데커룸하고, 예, 요런 정도의 톤의 색깔이 나오는데 요거보다 약간 더 붉은 계열이 강하다고 합니다. 자, 데커룸은 2만 원 받지요. 이 로즈 스텔라를 말하는 거예요. 장미꽃의 형상인데 지금은 그린 톤의 어떻게요? 녹색. 연두연두합니다. 아유, 겨울 두 번만 놔봐. 지가 아주 그냥 레드레드 한답니다. 자, 로즈 스텔라 5만 원. 아, 괜찮았어요? 포스? 나네. 이렇게 그 국민 다육이 중에서 이렇게 목둥이잖아요. 그러면 최하 5년에서 6, 7년 이상인데 얼굴이 같은 게 없어요. 딱 하나.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보시는 아이들은 국민다육이 목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세상에 얘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로즈 스텔라 봤죠? 어머, 글씨가 꼭. 에이, 참나. 자, 됐어요. 로즈 스텔라 5만 원. 자, 그다음에 진짜 멋진 아이 있어요. 어머 세상에, 얘는 이름이 뭐래요? 색감이 진짜 예뻐요. 그리고 수영이요? 자, 수영 더 이뻐요? 어머 세상에, 그래? 어유 세상에. 어머, 블루리본? 어머 진짜? 참 대단하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렇게 위에 그 프릴이 있잖아요? 애기는 아직 없네, 그죠? 이렇게 멋진 수영을 가진 아가가. 국민다육은 대부분 적심이죠. 이렇게 적심을 해야만이 군생이 나오니까. 5만 원에서, 아유, 블루리본 가격 공개해야 되겠네. 왜냐? 짝대기 있잖아요? 자, 블루리본 가격은 이렇게 커요, 이렇게. 어우, 이 정도 자요? 자, 잠시만요. 자, 잣대 갖다 댑니다. 자, 짠짠짠짠짠짠짠, 이 정도. 자, 가격은 5만 원에서 짝대기 했고, 3만 원이죠? 어우, 세상에, 참. 멋진 화분에다 담아놓으면 끝내주게 예쁠 나이. 블루리본 5만 원짜리가 3만 원입니다. 지난번에 너무 빨리 순식간에 없어져서
그 구독자님들이 영상 보고, 뭐볼수 없는, 뭐, 이렇게. 아이, 하나씩밖에 없다니까요. 너무 순식간에 끝나버려 아쉬웠던 특집. 내가 바로 대품이다. 그 국민다육이 중에 정말 제법이 아니고 많이 커요. 아유, 네. 테라스 괜찮습니다. 아유, 키핑장 괜찮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이 정도는 얼굴 마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요, 예. 오팔리나, 3만원. 오팔리나, 완전 목동. 수영이야. 비 와요, 지금. 비가 다 젖었어. 자, 비 옵니다. 자, 수영. 그리고 얘요, 이름. 해리 왓슨. 잠시만요. 우, 멋져요. 가격이요? 3만원 더 멋져요. 우, 세상에. 저 20cm 자가 초라하네. 자, 잠시만요. 자, 해리 왓슨 20cm 자가. 예, 이렇게. 약 40cm는 너끈이 되겠죠? 어우, 세상에. 가격 얼마였어요? 자, 해리 왓슨은 가격이 짠짠짠짠 3만원. 아니, 이 가격 이렇게 팔아도 되나? 여기 사장님이 내가 그랬잖아요. 매니아 하시면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요. 한 6개월? 8개월? 어머, 세상에, 이거 이렇게 팔아도 돼요? 아우, 이렇게 팔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자, 제가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팔면 어떡하려고 그래. 자, 해리 왓슨 3만원.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짠짠짠. 라밀라떼. 진짜 묵으면 색깔 이쁘거든요. 예, 라밀라떼 3만원. 괜찮아요? 사이즈요? 어우, 사이즈 이렇게, 이렇게. 이봐요. 20cm 사지요? 어우, 끝내줘요. 자, 그 다음에 더 놀랄 게 있어요. 짠짠짠짠짠짠. 얘는 도대체 몇 센치 분이에요? 어우, 이렇게 놓고 할까요? 자, 둥근잎 비치울이 되고, 8만원짜리가 4만원. 괜찮았어요? 어휴, 세상에, 화분만 멋진 데 담아서, 그, 우리 출입구에 탁 두면은, 대단히 멋질 아이, 둥근잎 비치울이 돼, 8만원짜리가 4만원입니다. 여기, 다 보여요,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잠시, 예, 잠시, 이쪽으로 조금만 갑니다. 아유, 세상에, 자, 여기요. 얘도 둥근잎, 얘도 둥근잎 비치울이 돼, 5만원짜리 3만원인데, 키가, 이렇게 보면, 아까 제 4만원짜리, 그 다음에 3만원짜리,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해야 돼요. 4만원짜리 둥근잎 비치울이 돼 달라, 3만원짜리 둥근잎 비치울이 돼 달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요, 어머, 일본 라즈베리? 아우, 얘, 진짜 이쁘잖아요. 6만원짜리가 4만원. 사이즈요, 이렇게. 사이즈 이렇게 꽝꽝꽝꽝 일본 라즈베리 아 대단합니다 아유 끝내줘요 자 그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러우 4만원 러우 철화 이렇게 철화가 살짝 섞였죠 어머 세상에 뭐 잣대 20cm가 얼마나 초라해요 아유 저 봐봐 아유 지난 시간에 맞아요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렇게 영상을 담아드렸는데, 맞아요. 순간적으로 그냥 따다다다닥 빠져나가서 더 이상은,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쉬웠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프릴 퀸. 어우, 프릴 중에서 퀸. 아우, 얘가 키가 20cm, 그 다음에 약 40, 한 30, 한5 정도 이상은 충분히 될것 같아요. 프릴 퀸 5만원짜리가, 예, 2만원. 우, 좋아요, 우, 좋아요. 멋져요? 멋져 부러. 더 멋진 애기 있어요. 아유, 세상에, 얘는 안 붙었어, 가격. 어떡해. 그럼 얘는 물어보시면 돼요. 캡처해서 물어보시면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건너서 어디를 갈 거냐면, 진짜 멋진 왕대품 백봉. 잠시만요. 오, 세상에. 여기 백봉이요? 이 정도 왕대품이요. 얼굴 하나에 보통 우리가 얼마씩 샀는데 그 정도는 말이 될게 아니에요. 왜냐면 무거워서 봐봐 10만원짜리가 5만원 세상에 그죠? 자, 내 네, 순식간에 끝나버려서 아쉬웠던 특집 내가 바로 대품 예 이렇게 해서 100봉까지 끝내주는 예 외갓집 다육이에서 국민 다육이 중에서도 진짜 멋진 수영을 가진 대풍 구경했습니다.